내추럴 와인은 와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초제 등 인위적인 화학물을 첨가하지 않고 산화를 방지하는 이산화황을 넣지 않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숙지도 상대적으로 적고 목농김이 부드러우며 마시기 편합니다. 내추럴 와인은 펑키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힙스터들 중심으로 SNS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내추럴 와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단에 영상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쿰쿰한 향이 강하지 않은 와인들 중 마시기 편안한 탑티어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을 소개합니다. 포도 껍질을 함께 침용해서 만든 오렌지 와인으로 약간의 침전물이 있어 처음에는 맑은 윗부분을 마시고 두 번째는 흔들어서 마시면 한 번에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라치오 지역에서 페코리노 말바지아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과일 아로마와 기분 좋은 산미가 느껴져서 일과 중에 가볍게 마셔도 취하지 않고 기분을 업시켜주는 낮술에 좋은 와인입니다. 최근 내추럴 와인의 메카로 추앙받고 있는 프랑스 쥐라 와인으로 마옹 블랑슈는 2006년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쥐라 와인의 특징은 부드럽고 꽃향과 과실향이 풍부한 스타일입니다. 마옹 블랑슈 엉 까트비는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졌지만 일반적인 보르고뉴 화이트와 다르게 더 진하고 긴 여운을 주며 화사한 플로럴 향을 입안 가득 머금은 꽉 찬 느낌을 줍니다. 독특한 내추럴 화이트를 경험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라스토파는 이탈리아 북부의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에서 만든 와인으로 이산화황을 넣지 않고 내추럴 이스트를 이용해 발효합니다. 바르베라는 햇빛이 뜨겁고 강하게 내리쬐는 언덕에서 잘 자라는 포도 품종으로 숙성 잠재력이 뛰어나고 생생한 산도를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산도가 높지만 알코올이 받쳐주어서 밸런스가 좋습니다. 검붉은 체리와 발사믹, 가죽 뉘앙스의 향으로 2011 빈티지를 선택하면 시음 적기에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추럴 와인을 즐기는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특유의 쿰쿰한 마곡간 냄새가 있는데 한 잔 정도 와인잔에 따르고 병에서 30분 정도 브리딩하면 부정적인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